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왔죠입니다. 예! 네. 우선 저희 발표의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팀원 소개,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 주제 선정 및 이유, 프로젝트 소개, 활동 내역, 웹사이트 어플 소개, 결론 및 정만입니다. 저희 조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여 기획, 제작, 자료 조사, 발표에 공통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럼 팀원들의 개별 역할을 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미얀마에서 온 민키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팀에서 자료 조사, 로고 디자인, 쓰레기통 위치 조사를 위치 조사 부분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윤대성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자료 조사, 웹사이트 편집, 로고 디자인, 쓰레기통 위치 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선입니다. 저는 카드 뉴스 제작, SNS 관리, 쓰레기통 위치 조사를 맡았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손여정이고요. 영상 편집 및 디자인, 회의 진행 그리고 쓰레기통 위치 조사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국난으로 주목한 것은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입니다. 우선 환경 국난 극복 사례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항구 전쟁을 겪으면서 잡초조차 살 수 없는 민중산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이 맨손으로 나무를 다시 심는 것부터 시작하여 산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2007년 충청남도 태안군 해변에서 유조선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향해 직접 기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결국 태안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생태계 복구를 실현시켰고 태안의 어장도 복구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나간 듯이 쓰레기 문제도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여드린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자연 환경을 복구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사례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풍경을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선 국민들이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깨진 창문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쓰레기 문제에 적용해보면 내가 무심코 버린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큰 쓰레기 무더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거리에 쌓이고 강가에 버려진 쓰레기는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가 심각한 해양 오염을 낳거나 토양 오염을 낳습니다. 이젠 현재에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전례 없는 사건인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과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방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는데요. 또한 2020년 성인 마스크를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마스크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쓰레기들이 해안가를 포함한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들에는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국가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저희 조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권 상실,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협 등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국난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높고도 험한 국난이라는 고개를 잘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개 앞에 섰습니다. 그건 바로 환경오염이라는 고개입니다. 환경위기 시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위기 시계는 환경오염의 심각도를 표시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들의 설문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12시가 되면 환경 파괴로 인해 종말을 의미하는데 2021년 한국은 이미 위험 수준인 9시를 훨씬 넘겼으니 그 심각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시계는 진짜 시계처럼 앞으로만 흐르고 우리는 종말로만 나아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환경오염 시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늦추고 심지어는 되감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해결, 그 모두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첫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적기도 하거니와 찾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제를 대한민국의 환경오염 국난과 쓰레기통 혁신을 통한 해결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와 쓰레기통 혁신을 통한 해결, 저희 조가 이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경 국난에 논장판 참여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저희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앞선 발표자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나도 많은 마스크, 테이크아웃 컵 등의 쓰레기가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사실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쓰레기통의 위치를 알려주면 어떨까요?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희 조는 쓰레기통 위치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와 어플 버리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버리랑은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 버리다와 아리랑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공공장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들이 어플을 통해 쓰레기통의 위치를 파악해서 쓰레기를 알맞은 장소에 잘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 웹사이트 캡처랑 링크 그리고 어플 로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프로젝트 시행 위해서 활동했던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월 활동 내역입니다. 첫 주에 두 번의 줌 회의를 진행했고 인스타그램 활동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웹사이트와 어플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직접 쓰레기통 위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9월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줌 회의를 진행하며 나라별 쓰레기 처리 시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정명호 주문관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한강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답사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어플 버리랑 프로토타입 제작을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13번의 만남을 가졌으며 그 중에 두 번의 공원 쓰레기통 위치를 조사했습니다. 네, 이제 활동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부터 쓰레기통 위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방문했습니다. 공원에 위치한 쓰레기통마다 사진을 찍고 구글 지도에 그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을 버리랑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웹이나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쓰레기를 주는 프로킹 활동도 같이 하여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이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린이 대공원에서도 똑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이랑 고개를 넘어와줘 피와 땀으로 만든 버이랑 어플과 웹사이트 제작 방법 및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와 어플 제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웹 호스팅 서비스 윅스로 어플은 어플 제작 프로그램 스윙2 앱으로 제작했습니다. 버이랑 웹사이트 소개하겠습니다. 버이랑 웹사이트는 세 가지 기능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쓰레기통 위치 지도, 환경 문제 포스팅, 사용자가 쓰레기통 위치 추가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버이랑 어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 클릭하면 쓰레기통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동하거나 쓰레기통 위치 제도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도 없고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가 맨당에 헤딩하기로 웹사이트와 앱을 성공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버이랑 앱 사용 영상을 보실까요? 공원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 미나 씨. 버릴 곳을 찾지만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버려야지. 하지만 버리랑 어플을 이용한다면 어플을 클릭해서 버리랑이 제공하고 있는 지도를 선택. 오,
나랑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이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쓰레기통. 분리수거해서 야무지게 버려야지. 버리랑 어플 최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하튼 현재 자기 위치와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을 찾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중간 발표 때 서울시의 기존 정책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도시청결팀 정명호 주무관님과의 유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기존 정책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다가올 국난을 쓰레기 문제라 지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산림보건, 태안기름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 극복 사례에서 찾았습니다. 이후 쓰레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플 버리랑과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버리랑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싶은, 환경오염을 막고 싶은, 미래와 우리를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앱입니다. 저희 어플 버리랑이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충분한 자본과 전문적 인력 투자를 바탕으로 한다면 따릉이와 같은 공공 어플리케이션이 되거나 쓰레기통 제보하기 기능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